여자 1호가 제일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뭐예요? 이거 이렇게 다 만든 거. 와. 아, 하이. 나도 와. 와.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진짜 맛있어. 김치찌개 누가 끓였어요? 형님. 아, 진짜요? 김치찌개 맛있던데요? 내가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요. 급한 걸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되게 형식적인 대답이 아닌 뭐 라면도 끓이셔갖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오, 김치찌개가 맛있으니까 이런 식의 약간 구체적인 막 약간 칭찬 같은 거 그냥 되게 툭툭 내뱉으시면서 하시고 설레이는 쪽은 유코님이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스타들은 어떤 가정을 꿈꾸고 있을까? 지금 다 상태 괜찮은데? 여기 끝에 가운데. 아니 그래 거기 멀쩡한데 다들? 우리 사이. 여기 다 앉을 수가 없어. 아쉬운 일은 다 못 앉을 것 같은데?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저희가 일단은 사모님인데 네. 그분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분을 옆에 앉혀드려서 같이 좀 대화를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그렇다고요. 여기 끝에 가운데. 우리 사이. 그다음에. 아이고. 서로의 합의하에. 여기 쪼르르 앉아. 뭔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살짝 닿아 있는 그런 느낌? 밀착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도 약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살짝 닿아 있는 그 느낌이 좀 더 설레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장처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1호는 뭔가 그냥 좀 약간 조심스러워. 아까 또 이제 옆에 앉아 있는데 그냥 되게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신경 쓰이는 거. 호감이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겠죠? 난 이런 게 더 좋지, 근데. 진짜. 일단 저는 어렸을 때를 쫙 기억을 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 더불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누나와 매형네 가족이 총 다섯 아이들을 낳아서 저 역시도 다섯. 저는 좀 심플하게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의미를 담아봤어요. 주제는 부전자전이에요. 영어로는 like father, like son.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랑 똑같은 자식을 낳고 너무 똑같아. 저랑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족같이 한눈에 봐도 가족같이 보일 수 있는 되는 대로. 저도 아이를 다섯을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그 그림에 표현을 했었는데 오 우연치 않게 3호분의 그림에도 아이가 여섯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사상이 저랑 좀 비슷했던 것 같고 다 가족에 대한 어떤 희망을 좀 약간 꿈꾸는 것 같아서 나름 속으로 오 비슷한데? 혼자 좋아했습니다.
여자 3호는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약간 1호님은 잘 모르겠는데.